이만 커서 고기다. 아, 부채 판매하나요? 자, 이 시나리오 스킵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조가 화영도에서 죽었다는 시나리오죠. 적벽대전 세상이 경탄한 전투에서 유비 송건군은 대승을 거두고 조조는 퇴각하게 되었다. 퇴각하다가 이제 대춘호하고 만나죠. 그러나 퇴각 도중 화영도에서 복병을 만나 전사하고 만다. 대춘호한테 죽은 거죠. 거성의 죽음으로 천하는 크게 요동치고요. 대혼란에 빠진 조조 세력의 틈을 역전의 군웅들이 놓칠 리 없다. 마등 유비 손권. 마등은 장안을, 손권은 수춘과 합의를. 1. 조조의 호적수 유비는 제갈량의 기책대로 형주와 허창을 함락해 헌재의 봉대에 성공한다. 헌재를 그거 하는 걸 봉대라 그러나? 봉대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한편 조조군은 외적의 공격을 받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후계자 분쟁이 격화되었고요. 결국 세력이 분열되고 말았어요. 조식은 서쪽에서, 여기 조식이 굉장히 약하죠. 제가 예전에 양수로 이 조식 살리기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식은 여기서, 조창은 북방에서, 조비는 여기죠. 여기 청주 연주지방. 기주지방. 아, 예, 어제는 방송 쉬었습니다. 거성의 죽음으로 천하가 재편되니 군웅간의 전란이 중원을 뒤덮는다. 끝없는 혼돈에 종지부를 찍을 자 누구인가? 報告します. 아이자 왜 안 나와? 아, 유비군과 동맹. 報告しま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품관에서 시작하네요. 우리 육적이 귤도둑이죠. 와, 화염계야? 화염계 쫄죠. 그러면은 우리 수상전에서도 화공선도 쓸 수 있고. 예, 8급 공무원으로 시작이에요. 예, 중국어도 괜찮습니다. 언변도 있고요. 육적이가 오나라의 관료 오의 사성 중 하나인 육시 가문 출신이죠. 육손과는 사촌 형제예요. 육광의 아들이고요. 6살 때 원술과 대면해서 품에 감귤을 넣은 것에 대해 묻자. 그니까 제가 찾아봤죠, 위키백과. 그 뭐죠? 원술 생일잔치인가 갔다가 손님으로 갔다가 나가면서 귤을 품에 넣고 나가죠. 그래서 원술이 왜 훔쳐가냐 그랬더니만은 너무 맛있어서 엄마 좀 갖다 주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손책사후 손권에게 등용되어서 적벽대전을 앞두고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찾아온 제갈량과 논쟁을 한다. 박학 다식하여 천문, 역법, 산술에 능통했으며 혼천도를 저술했다고? 근데 왜 안 가지고 있어? 혼천도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발언하는 성격으로 손권이 꺼려해 울림퇴수로 자천된다.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강직한 애예요. 울림퇴수로 자천돼서 많이 말씀드리죠. 여기 울림에서 우리 유굴생 예쁜 딸 낳죠. 그리고 우리 육적이가 울림퇴수 뭐 왔다갔다 할 때 하도 청렴해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배가 뭐 잘 안 움직여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리고 육광 아들인데 여광에 있었죠. 여광에 있었다가 그 원술이 쳐들어올 때 죽습니다. 그 아빠는 죽고요. 육손하고 육적하고 같이 도망치죠.
아, 밀정, 세종대왕님. 제가 이거 지금 세종대왕님 해놨죠. 평소 같으면 이거 은병이가 있을 텐데. 이거 은병이 앞으로 여러분들 못 보십니다. 제 그 배원소 편 있잖아요. 그거 1편 시작할 때 얘가 이렇게 떠져 있었잖아요. 이거 선정적 콘텐츠로 선정돼서 광고가 삭제됐어요. 우리 그 유튜브. 어떤 식으로 그거를 걸러냈는지 모르겠는데 선정적 콘텐츠로 광고가 배제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은병이를 보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는 해놨습니다. 지금 선정적 콘텐츠가 아니다. 우리 방송 깨끗하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셔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죠. 그 유튜브에 이의제기하는 것도 조회수가 1000 이상 돼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한 2000 정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 해놨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청렴한 공무원이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걔가 계속 떠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컴퓨터가 걸러내는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막 걸러내는 것 같죠. 그래서 자기가 선정적 컨텐츠가 아니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청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청렴했다고 합니다. 강직하고 첨령하고 매일 학문에만 매진하고 그랬다고 해요. 아, 살세기만 하면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오늘 아 다알님 어서오세요. 오늘 최대한 공무원의 삶에 맞게 열심히 회의에도 참석하고요. 주제 넘는 짓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은 군비 충실이니까 민생을 살피러 가겠습니다. 와, 상업 7단이야. 좋죠. 와, 이상 위명은 거괴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예쁜 딸이 굴러들어오죠. 몇 년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만 살면은 우리 예쁜 딸이 울생이가 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혼천도가 있는데 왜 혼천도가 아이템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조식 이런 애들도 막 변도론 이런 거 있는데 아이템. 저도 순찰하겠습니다. 아, 무적 7이야! 아, 상업도 7인데 무력도 7이에요. 이거 순찰은 힘들겠는데. 보통 순찰 하려면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대 젊은이가 무력이 70이죠. 젊은이가 무력이 70이라서 지금 젊은이 만나 맞아 죽어요 우리. 아, 혼천도가 있겠어. 아, 순찰은 하지 말고. 아, 훈련도 못하나? 통솔은 20이네. 아니 왜 사명을 이딴 걸로 했어. 그 이거라도 합시다. 목소리 되게 진중해요. 감택 도와줘. 기가 노라는 알아타메테 그래. 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요. 미안하오. 바쁘다고. 하지메르카. 아, 조사하고 있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조사하고 있었는데 감택이. 근데 바쁘다고 안 나왔지? 제가 오해했네요, 감택이를. 사테, 고우나타가. 젓가락 때리면 있을까?
감귤 도덕인 걸 봐서는 그래도 뭐 그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무력 7이지만 딸 낳을 힘도 있었습니다. 우리 울생이 올 때까지 최대한 버팁시다. 이건 안 바쁘죠 분명히. 이제 始めるか. 남자다잉. 무력과 또 그런 것도 별개거든요. 다리에 병이 있었다고요? 그거는 못 봤는데 위키백과에서. 오늘은 미연시 안 하냐고요? 원래 미연시 안 했죠. 아니요, 육손하고 사촌이래. 사촌 어렸을 때 육적하고 육손하고 같이 도망쳤습니다. 원술이 쳐들어와서. 같이 자란 걸로 알아요. 그 제가 어제 위키백과 봤을 때 육적하고 육손하고 같이 도망가서 같은 그 더부살이 하면서 자란 걸로 알거든요. 육적하고 육손이 도망가는데 겉으로는 원수리 쳐들어온 거지만 소패왕님이 와서 다 때려 부순 거죠. 여왕 와서.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사테, 고났다가. 아, 나 또 군사야? 야, 공무원으로 가야지 무슨 군사야. 공무원으로 가겠습니다. 배심님 어서오세요. 제야에 누가 있는데? 유찬이가 있네. 등용하러 갔나? 가마오네소. 육적 빨리 죽은 건 아는데. 아, 그렇게 빨리 죽나요? 32살이면은. 네, 유글생 아빠 맞아요. 육적이 울린 부인 중에 낳은 딸이 유글생이죠. 아, 육손관 사촌이고요. 명문 육씨 집안의 공무원입니다. 왜 인덕이 없지? 요것이 엄마 모르겠어요. 비중이 공기라 작아 공기. 육국 공무원이니까 육관은 쉽게 돼. 아. 예, 육적하고 육촌하고 사촌입니다. 육선 아빠가 육적 삼촌 맞죠? 하지메마시테. 그러니까 육선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육적 아빠가 육강인데 육강하고 육선 아빠하고 형제라는 얘기겠죠? 失礼いたす. 자마스. 여기 히요리ですな. 육선 아빠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고속으로 감사스르. 예, 육적이 일찍 죽어요. 다음 인간 손익이요? 손익이 부인이 서시죠. 考えが ございます. 力を 尽くしましょう. 서시도 예쁘고요. 난노 요다로우카. 뭐야, 등용 안 된 거야? 육손 아빠도 여강에서 죽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제가 위키 읽었을 때 그 여기 여강에 있던 육시 집안 그 육강하고 죽어요. 소패왕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도망가는 걸로 알거든요. 육적하고 육손하고 같이. 성공했네. 남은 일이
얘네 일 왜 이렇게 안 해? 손익이 개 무능하다. 생각이 가마오네소. 일로 와 사적. 기가 노라는. 아라타메테 그래. 야르토 시오. 육 예라는 여자애가 그런 애 없는데요. 육이. このような 결과 となりました.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을 리가 없죠. 6 예는 없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조금 いいですか? 아리가토. 오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게임 소리 너무 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게임 소리가 큰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고났다가. 공무원 보너스 진짜 나왔죠. 아 여자랄 인정. 하지메르카. 아 이메탈님도 어서 오세요. 아 특권 어디다 쓰지? 사테, 고났다가. 우리 또 칠품관인데 뭐 하나 해주겠죠. 태수 군무 중심 같은 거. 동맹 관계 볼까요? 유명도 공무원으로 갈 겁니다. 뭐 집정 이런 걸로. 신선 가 있죠. 노숙이 지금 가 있네요. 허창에. 노숙이 허창에 가 있다는 거는 유비랑 동맹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사섭을 쳐야 하지 않을까요? 빠르게 사섭을 치고 울림 땅을 제가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병력을 뺏어 갑시다. 아닌가 사섭하고 동맹하면은 동맹하면 완전 좋죠. 사섭하고 동맹하고 얘 육적이 귤도둑입니다. 사섭하고 동맹을 하고 형남사군을 먹는 거야. 그것도 훌륭하고요. 동맹으로 갑시다. 사섭과 일단 이거 보고 때리고 이크토시오. 예, 저도 남쪽 땅은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을 해가지고 애초에 이쪽으로 발길을 아예 끊게, 애초에 발길을 끊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언제까지 가니? 오, 겐키. 빨리 빨리 빨리. 아 언제까지 갑니까? 저기 빨리 갑시다 좀. 어이 어디까지 가? 동맹하러 몇 달을 가는 거야? 귤 들고 다니. 언제까지 갈 거야? 출장 엄청 멀어요. 아 알겠습니다. 육적 연대기 다시 한번 갈게요. 일단 쌀국수 한 그릇 해야 되겠죠. 아 일단 관청 가기 전에 거리로 가서 쌀국수 한 그릇 하고 갑시다. 우와 전국 측파네요. 귤을 꿀물에 찍어 먹어요. 교섭하러 왔어.
아이테와 도우 데루카. 어디 상대방은 어떻게 나오나 볼까? 오하츠니 오미니 카카리마스. 처음 뵙겠습니다. 칸가이가 고자이마스. 천하에 적수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 육적이 언변이 5단이죠. 멍청이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다 물리쳐. 전부 물리치겠습니다. 와, 근데 제가 생각 못했는데 지금 여기 교지에 시작하자마자 교역소가 있었네요. 방금 아이템 엄청 많았죠. 교역소 때문에. 교지 그리고 나름 번성한 땅이에요. 이거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사람 완전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반짝반짝 반짝. 귤 저거 그 장식 이미테이션이라 안 썩을 거예요 아마. 남방 교역의 중심지. 근데 어디 가도 돼요. 이거 동맹 같은 경우는 따라가서 할 수 있으니까. 야. 그래와 아야마리나노다. 바보 같은 놈아. 어. 이만 그래와 일리 아르나. 아, 교지가 실제로도 특산물이 크다. 아, 근데 왜 계속 이거 없어? 이만 그래와 일리 아르나. 이만 しかし ここの理屈は通らんぞ. 하아...なんとかまとめられたか. 하아...なんとか. 되게 가소롭다는 듯이. 하아...なんとか. 예, 여기 하노이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나스님 어서오세요. 빵 먹아래 이게 큰 소리 땅땅. 야, 우리 잘 올라가고 있다. 제가 여기 남쪽만 못 가게 막아주면은 애들 쭉쭉 잘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제일 많아지면 안 돼. 그러면 또 반연합 걸리면은 안 되죠. 새로 고침 한 번만 해주세요, 0304님. 임무 아즈카테 오리마스. 이거 하면 날아가나? 안 날아가겠죠?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와갔다. 예, 일로 올라가겠죠. 조금, 나의 리크츠를 들어주세요. こちらにも 이분가. 상황이 저쪽이 유리하지 않죠. 무시하면 되니까요. 따 도발. 시카시. 예, 장소가 모자란 문간 나와요. 채팅 치시고 한 10초에서 15초 사이 그 안쪽으로만 나오시면은 버퍼링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시대 문관이 지력이 70이죠. 그러니까 젊은이 무력이 70이니까 말 다 했죠. 유비저 센 거 보세요. 지금 저하고 동맹을 하면은 유비 엄청 세지겠죠. 아, 승하님 어서 오세요. 예, 굴도둑으로 시작했습니다. 멍청이 아들 저거. 난또시테모 고치라님. 무시라고요. 멍청한 놈들. 이만. 아, 어제 제가 잠깐 쉬었습니다 하루. 쇼니, 소레와 소우카모스. 1턴에 무시는 귤을 상대 입에 넣어주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 용과 같이란 게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과 같이 그 보면은 귤을 입에 딱 넣고 때리는 거 있죠 기술. 쇼니, 소레와 소우카모시레누. 하, 난토카 마토메라레타카. 어 너무 길어. 하, 난토카 나토메 뭐라 그러는 거지? 되게 가소롭다는 듯이 말하죠. 몇 퍼지? 73퍼. 맞습니다. 귤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원래 무력 6인데 귤 때문에 플러스 1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죠? 스코시 와타 고치라니모 이분가 아르노다. 이쪽도 할 말은 있지. 일단 귤로 상대 입을 막아. 자, 귤로 일단 상대 입을 막고요. 예, 화영도의 변입니다. 근데 우리 육적이 토끼를 안 쓰네요. 토끼가 설정에서 제일 센데. 이마보단 토끼인데. 마토메라레타카. 몇 퍼지? 85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섭 따위가 언변도 없고요. 80% 정도는 충분하죠. 최종 교사 갑시다. 어디 갔어? 쫓아가. 어디 갔어? 어디까지 가 있어? 報告します. 잠깐 우리 왜 일 아무도 안 하니? 아, 사람이 없구나. 사테 아이테와 베트남 대륙 진출. 요로시이데스카? 예, 사섭이 베트남에서 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칸가이가 고자이마스. 보고시마스. 설전에 도전한다. 우라오 요무노다. 사 위원 자도 있어요. 사섭 위원이네요. 여기서 내 말을 듣는 게 좋네. 왜냐면 나의 귤 공격이 있거든요. 받아라. 자, 귤로 한타 치고 이마 한 대 까고요. 꿀밤 공격이죠. 이마 까고 꿀밤 공격하고 오턴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죠. 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오턴에 한마디도 못하고. 뭐하느냐 사섭. 이 게임은 언변 게임이다. 육풍관. 스마나이. 오, 오픈관까지. 스마나이. 좋아요. 역시 동맹은 공적이 크죠. 이크토시오. 아, 사풍관까지 가면 안 돼. 아, 오, 오픈관은 괜찮아요. 사풍관까지 가면 안 돼. 아, 신하게 굳이 안 떠들어도 저도 화염계예요. 아리가토. 임무를 맡았습니다. 도페테수 일단 받고요. 소패까지 언제 가? 와. 자, 무카오. 중신 임명해 볼까요? 이것들 보현사장 여기가 왔네.
보행사 때문에 또 이거 선정적인 컨텐츠로 정 찍히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태사향도 있고요. 보현사 태사향을 뺏길 것 같은데 아쉽네. 이크토시오. 보현사가 송건하고 결혼해 있지 않을까요? 송건하고 결혼해 있어서요. 보현사가 살색이 많진 않은데 특정한 곳에 살색이 엄청나게 모여있죠. 그게 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집에 빨리 가자.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뛰어. 아, 개 느려. 아, 우리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개 느리네. 기병에 곧 되겠다. 네, 조식은 가망이 없죠. 가는 기간은 고증 갖게. 報告します. 報告します. 네, 참가해야죠. 承知した. 도시에 참가하러 갑시다. 우리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죠. 꺼져. 설전으로 거절한다. 아니요, 그 갈 시간을 주고 회의를 잡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고치라니. 시작하자마자 귤 던지면 웬만하면 이기죠. 아 이런 씨. 토끼. 아, 저 토끼를 쓰네. 이막. 나도. 네, 옷 좀 화려해졌죠. 또 유구무원이에요. 극, 이래서야 아무 말도 못하겠군. 이마코소 고기다. 이마코소 고기다. 꿀밤 공격. 난토가 마토메라레타카. 네, 토끼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이마인 것 같아요. 이 귤이야말로 고기다. 한 500원 뺏은 것 같은데. 말 좀 사야 돼요. 자, 가는 길에 간손미와도 인연을 맺고요. 아 근데 빨리 좀 가면 안 될까? 낭야까지 가야 되는데. 사테, 고났다가. 자, 애들 훈련 좀 하자. 오, 전종. 우리 팀의 기둥이에요, 전종. 전원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야죠. 엘리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엘리샤 초기 광고 모델이 아이유였죠. 고레요리 표정을 하지메루. 자, 평정을 시작합시다. 이거 지금 무슨 회의죠 근데? 세력 회의인가요? 오키키쿠다사이. 아, 소패 회의구나. 예, 일단은 소패 뭐 군사력 개소리고요. 겐사쿠 이타스. 개소리고요. 내가 다스리는 도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얘들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상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상업을 잘하죠.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이렇게. 考えが ございます. 소패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상업이에요. 제가 상업 7단입니다. 무력도 7이지만요. 오키키쿠다사레. 지랄, 네 아들이 지금 내 밑에 있다. 말 조심해라, 태사자. 석무 고사루. 그런 식으로 하면 태사 양 앞길이 막혀요. 좋아요. 모시아게마스르. 오키키쿠다사레. 모시아게타키 기가 고사이마스. 설전에서 이기면 돼요. 설전에서 이기면 돼요. 히쿠모 이때. それは さすがに ありえんだろう. 아니 우번에 한 표도 안 나왔잖아. 나는 한 표 나왔는데 왜 얘네 둘이 설전을 해? 아 문화해야 되네. 아링가타크. 사테. 고나루카. 아까 연회 좀 베풀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따가 와서 좀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좀 발라놔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것들 씨. 이크토시오. 그러니까 게다가 제가 그 태수들 중에서 지금 아니 플레이어도 설정해요. 근데 제가 지금 표가 잘 안 나와서 그렇죠. 네, 접대를 좀 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맥이죠 모든 게. 제북 공략을 한다고요? 제북에 파견하라니까 파견해야죠. 우리 공무원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까라 하면 까는 게 또 공무원이에요. 일단 들어가서 까라니까 까야죠. 근데 병력이 8000밖에 없어. 왜 이거 부상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상병도 없고 귀환병도 없고 그냥 8000이에요 누가 내 병력을 끌고 나갔나? 내 병력을 누가 끌고 나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병력이 없지? 이 땅이 제하였었나? 어쨌든 제복 파견하라니까 파병합시다. 일단 뭐 저만 갈게요. 이게 또 너무 나대선 안 돼요. 중요한 인물들끼리만 다니면 되지. 세 명이 합쳤는데 통솔이 40밖에 안 돼. 보는 사람 둘만 갈까요? 둘만 갑시다. 하지메르카. 회유가 있나요? 근데 보현사 짱하고 저하고는 같이 다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회유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 부대 무력. 아 이거 태산 가야 되겠네. 하지메르카. 둘이 합쳐서 두 자리 갔네. 정난 있어요 우리. 5,000명 갑시다. 출진해. 이마고서 진격의 시기. 지금이야말로 진격해야 할 때다. 가자. 그리고 나머지 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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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만 가? 아리가토. 잠깐만요. 제북 간다고 파병하라더니 왜 나만 가? 단체로 갔는데 나도 숟가락 얹는 거 아니었어? 일단 견진을 빨리 깨놓고 뒤로 빠졌다 옵시다. 네, 호륙 밟고 올게요. 살짝만 밟으면 되니까.
근데 견진을 미리 깨놓는 건 아주 좋아요. 역시 무력이 높으니까 잘 깨죠. 자금도 깨고 있으니까 저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끄소! 잠깐 야 혼자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씨. 야 같이 가야지. 이끄소! 너 혼자 간다고 되겠냐 나 없이. 지휘관 조군일 때만 맡겨주세요. 야 이거 뭐야, 혼자 위험하게 왜 저까지 가있어. こちらの力が야 장음 뒤졌다 저거. 지방 함정 맞으면 이거. 아 우리 전술 다 쓰레기인데. 조식군 유비군의 항복 이런 씨,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조조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항복을 해. 빨리 병기를 깨겠습니다. 자 지금 일 빠지는 거 제가 아니죠? 정난이 치는 게 일 빠지는 거고 제가 치는 건 이 빠지죠. 아 장음 죽었네 진짜 허자한테. 얘들아 좀 일로 와라. 아 둘이서 뭐하는 거야 거기 1, 2, 1, 2 그거. 아 얘 또 때리겠다 나. 이끄소! 도발 도발 그냥 쓰레기예요. 아 그렇네, 내가 통지기관이었네. 병기 없나요 병기? 아 문제 있네. 아 かしこまりました. 추나짱 따라오지마. 따라오지 말라고. 아니야 죽이자. 지금 시뻘 걸 때 죽여야 돼요. 시뻘 걸 때 병격 총동원해가지고 죽여버려. かしこまりました. 그 뒤에 동원 중인 애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약한 거 보세요 저거. 자 공격 약화 있어요. 쩔어요. 공격 약화. 어? 공격 약화인데 왜 플러스가 돼있지? 어 잠깐만요. 공격 약화
指南して差し上げましょう。화자 때리러 갑시다. 가시커버리마시타. 집밥 싸움. 허저도 괜히 껴가지고 같이 집밥 지금 취급당하죠. 거의 같은 레벨이긴 한데. 아니 근데 우리 궁병들한테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어디가 왜 그렇게 가? 아니 왜 그렇게 가? 아니 멀리서 치면 되잖아. 멀리서 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서 씨가 맨 앞에 있는 거 좋죠. 손익 부인. 전법도 되게 좋아요. 공격 약화 딱 하면은. 이때 신화시대 사시하게마셔. 10 낮아지는 건가? 아, 자신이 궁병이란 것도 모를 정도로 엄청. 아 30이나 낮아지네요. 공격 약화 좋네. 언젠간 죽을 거예요. 불 여기 안 타요. 안에는 커져. 괴령무쌍 한 쿨에 하나씩 죽는다. 여기 불 안 타요. 안에 공격약화 있어요. 괜찮아요. 커져가지 100. 이거 괴령무쌍 써봐야 246이에요 공격약화 맞으면 216이죠 괜찮아요. 아 쌀.. 야 쌀이 없다. 왜 뒤에 안와. 나왔다 불질러 씨. 나왔어요 불질러. 좋아요. 공격약화 때리고. 아니 공격약화 까. 내가 앞에서 나설 필요는 없고요. 좋아 좋아 상상도 좋고요. 좋아요 다 좋아요. 허저한테 죽은 거 아니죠? 제가 죽였어요. 자 무빙 돌려 아니 아무도 안 오냐고. 나 혼자 가서 어쩌라고. 뒤에서 안 와서 그래요. 문 저거 다 깨놨는데 아깝다. 제가 한 번 더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저거 깨놔가지고. 이게 그 성동격선과 그거죠. 한 번 더 가면 돼요. 아까는 봐준 거예요. 아까는 예의상 봐준 거예요. 약간 봐줬어요. 뒤졌어요 이건.
서씨 빨리 패배해. 상관없어. 자, 보경도 함락시켰고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야르토시오. 아직도 싸우고 있었어요. 考えが 이거 뭐해? 이거 버그 뭐야? 오마카세요. 오마카세 ください. 걸크러쉬. 저 아직까지 싸우고 있었다니. 조창 죽었어요. 자, 무빙샷 했나봐요. 오마카세 ください. 이끄소! 저기 거기 가서 뭐 얻을 게 있다고 저기 가지? 소라 오노노케! 가시고마리마시타. 들어갔다 나. 가시고마리마시타. 고치라노 치카라가 우와마타요다라. 승박이 위해서 견수질 합시다. 스스메! 오마카세요. 전종 혼자 탱 보고 나머지는 견수질 할 거 위해서. 성벽에서 빨간색 불을 쏴. 마치 내성인 내성인 것 마냥. 이성은 내성이다. 방어 강화. 하고 불질러. 그리고 불질러. 자, 어쩔 거냐? 불질렀는데 어쩔 거야? 방어 강화. 이성은 누구의 성인가? 띠용. 야, 서씨 걸크러쉬 압도적인 1등이에요. 오, 야, 비교도 안 되는 1등인데 전공이. 서씨 캐리가 제북태수로. 아, 하나만 또 해야죠. 承知した. 우리 공무원들은 하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번이 중심 특성이 아무것도 없네요. 우번도 나름 그래도 네임드인데. 보고를 預かっております. 청주병 먹고 오면 좋죠. 근데 얘가 너무 이거 점령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냥 저걸로 합시다. 저거 뭐죠? 이걸로. 이걸로 합시다. 하나 우번 보내고 청주병한테는 제가 갑니다. 하지메르카. 사, 무카오. 보고します. 가마완. 사테. 나중에 걸크러쉬 특집. 요키 모노가 이르나. 가마완. 임무 預かっております. 아, 장사 태수라니요. 좌천되나요? 드디어 좌천되나요? 아, 드디어 남쪽으로 좌천되고 있어요. 갑시다. 이 시대 공무원이 다 그렇죠 뭐. 가마완. 좌천됐어요. 너무 제가 강직해서 그래요. 아, 근데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 황충도 있어요. 보현사 빨리 들어. 황충도 있고요. 보고를 預かっております. 이크토시오. 일단 가는 길에 양양 드리자. 사, 무카오. 좌천이 아니라 승진. 아, 유비놈 되게 빨리 큰다 근데 너무. 네, 가축님하고 친구해야 될 것 같아요. 화살 바지로만 쓰는 것 같다고요. 성건 아이프인데 저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봐도 잘 어울려요.
아, 우리 사촌 형, 사촌 형인지 사촌 동생인지 모르겠네. 귤로 화살 막 좋아요. 잠깐만요. 육손이 아빠 이름 안 나오네. 이거 보세요. 이게 육강 아래서 자라잖아요. 이게 육강이 우리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자란 거예요. 저랑 같이 자랐다가 여강이 소평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을 때 같이 도망가요. 저랑 육손하고. 그러니까 육적하고 육손하고 거의 뭐 동등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육적이나 육손이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동급. 같이 자랐어요. 28살. 저는 24살. 사촌 형이네요. 우리 집에서 더부살이 하던 애예요, 육손. 황충술 좋아하죠? 아, 귤이나 갑시다. 네, 그냥 형제 맞아요. 이크토시오. 보고します. 순찰하세요. 가마완. 와, 기병 거의 다 됐다. 궁병도 거의 다 됐어요. 報告します. 가마완. 報告します. 가마완. 報告します. 가마완. 報告します. 가마완. 빨리빨리 이동해. 와, 우리 새로운 임지로 왔어요. 아, 여기 장사 땅. 강동의 호랑이 손견님께서 중년에 부임하셨던 곳이죠. 여기 교역소도 있고요. 충이 형. 오하츠니 오메니 가카리마스르. 근데 왜 할아버지지 벌써? 강가이가. 허. 요크조 오이데 くだされた. 키이테 그레. 호. 황충술 좋아하겠죠, 당연히. 키이테. 호. 율도둑한테 납치당해서 고생할 팔짱. 황충한테 신궁 배우고 신귤. 황충 지금 한 50 되지 않았을까요? 아, 쉰 예순 다 됐으려나? 독점 상인. 독점 상인을 혼내줘야죠. 상업 7단으로서 지나칠 수가 없어요. 고고와 소레가시노 이분을 키이테 이타다쿠. 어디서 정난정 같은 독점을 하고 있어. 야, 나르호도. 소유 미카타모. 이마. 꿀밤이다. 고치. 시카시. 난토카 마토메라레타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독점을 하면 시장의 활기가 사라진다고요. 눈앞에 이익만 보면 어떡합니까?